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공인노무사 1차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법 1과 2는 객관식 노동법 1이라고 하는 계절을 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에센스 노동법을 사용했고 그 교재에도 객관식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 제가 별도로 객관식 노동법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은 우리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난 뒤에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노동법 1, 2에 적혀있는 이런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에센스 노동법과 중복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난이도는 우리 에센스 노동법에 놓아 있는 것보다 약간 좀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센스 노동법은 주로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객관식 노동법에서는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출제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즉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문제들까지도 최대한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앞부분에는 전체 내용에 대한 모든 문제가 질러 있고 뒤에 기출문제를 최근 11년 동안의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대부분을 따로 수록해 두어주고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문제 제1장, 농부 1의 총론. 일단 총론에는 근로권과 근로기준법의 의의, 또는 뭐 균등처우와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철폐, 이런 것 등이 적혀 있는데, 매년 근로권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의의라든가 균등처우 이 부분은 한 2년에 한 번 문제 정도. 그래서 총론에서는 매년 한 1.5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권에 관한 부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1절 근로권 문제 1번. 헌법 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헌법 32조의 조문을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이 종종 매년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헌법 32조의 조문 내용과 다음에 헌법 32조의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문제 네 가지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요 네 문제의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 즉 우리 헌법 32조에서 보면 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동시에 규정해 두고 있죠. 다시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이번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한다.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의미한 것은 아니죠. 이런 사회주의 국가, 특히 이제 구소련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근로권의 내용입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배급제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근로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이 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적으로, 즉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의견이 있지만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한다든가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죠. 3번에 근로주권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데, 근로주권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 근로기준법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에 상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즉 국회의 근안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만 일단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근로기준법이라는 또는 노동관계 법을 통해 가지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국회의 근안을 속한다. 맞는지 모르고. 4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32조의 근로권에서는 여자의 근로와 연수사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5번 국가유공자, 사회공개 및 직무공개의 유가족은 법률 정한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보입한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사회공개 또 직무공개의 유가족, 직무공개는 그걸 해당 국가유공자라든가 사회공개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망했죠.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법률 정한 바에 따라가지고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보유한다 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든가 또는 기업에 채용할 때도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죠.